지원아, 엄마야. 어디니? 알았어. 엄마가 레스토랑으로 갈 테니 기다려. 설마 안기? 저기 잠깐만요. 저기 뭐예요? 안기 씨 맞죠? 나 몰라요? 20년 전에 오선영? 사람 잘못 봤어요. 당신 안기 맞잖아. 내가 당신 잊었을 것 같아? 꿈에서도 당신 잊은 적 없어. 이 여자가 미쳤나? 아니라는데 왜 이래? 아니야, 너 거기서! 거기서! 야, 거기서! 무슨 말이야! 제가 어디다가 나타난 거지? 20년 동안 까맣게 잊고 살았는데 어쩐지 요즘 꿈자리가 뒤숭숭하더라니. 어? 엄마 오셨어요? 어, 그래 지원아. 아유, 안색이 안 좋아요. 어디 아프세요? 아니야. 엄마 물 한 잔만 줘. 식사하러 나가세요. 준비해뒀어요. 밥 생각 없으니까 물이나 한 잔 줘. 네. 엄마 진짜 이상하네.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에요? 아니라니까! 왜 화를 내고 그래? 아니야. 일하는 건 어때? 나야 뭐 지배인님이 시킨 대로 하고 있지.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네 능력을 보여줘야 해. 예원이가 곧 회사로 복귀할 모양이야. 그러기 전에 네 자리를 분명하게 해놔야 한다고. 엄마 왜 누나를 그렇게 경계해요? 몰라 물어? 예원이가 원스식품을 혼자 차지하려고 하잖아. 그렇지 않아요 엄마. 누난 내 하나밖에 없는 혈육이고 엄마가 낳진 않았지만 키운 딸이잖아. 예원이가 날 엄마로 인정한 적 한 번도 없어. 여태 그런 생각으로 살아온 거야? 엄마가 예원이한테 얼마나 무시당하며 살았는지 알아? 내가 지 엄마 자리 가로챘다고 생각해왔던 애야. 그런 거 아니잖아. 아무튼 엄마 너 하나 믿고 살았으니까 엄마 실망시키지 말어. 알았지? 알았으니까 식사하러 나가요. 이 부분이 좀 걸리긴 하는데요. 조직 검사해. 알겠습니다. 저기... 아유, 아직 안 가셨어요? 내가 부탁을 좀 할 게 있는데요. 아는 사람을 만나셨다고요? 네. 이 병원에 입원한 사람인가요? 병원에서 나오긴 했는데 그걸 잘 모르겠어요. 입원을 했던 사람인지 진료를 받으러 온 사람인지. 예. 그런데 원무과에 물어봐도 환자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. 아마 그랬을 거예요. 병원 방침상 환자 신상에 관해서는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정 선생 다시 찾아왔어요. 혹시 좀 알아봐 줄 수 없나요? 이름은 안귀희예요. 안귀희 씨요? 네, 나이는 50대 초반이고. 부탁 좀 할게요. 죄송합니다. 저도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. 이 병원 의사인데도 안 되나요?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자 신상에 관해서는 임의로 알려드릴 수가 없어서요. 어떻게? 꼭 알아야 되는데.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데요? 그 여자가 20년 전에 내 곁돈을 사기치고 도망갔던 여자예요.
그래요? 네. 그 여자 때문에 회수하고 그렇게 헤어져 살게 됐고요. 그 돈 찾기 전까진 집에 들어오지도 말라고 해서 아버지한테 쫓겨나서 이렇게 20년이 흘렀네. 그럼 그동안 그 안귀라는 사람을 찾아다니신 거예요? 아니, 경찰에 신고를 하시죠, 왜? 왜 안 했겠어요. 근데 작정하고 도망친 사람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. 많이 힘드셨겠네요. 저도 병원 방침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알아볼 수 있는 데까지 알아보겠습니다. 고마워요. 괜히 나 때문에 곤란한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. 아닙니다. 근데 어디 편찮으신가요? 아니요. 제가 좀 놀래서. 아니요, 괜찮습니다. 무슨 가방이야 여기? 이거 옷 같은데 이거. 아이고, 옷을 여기다 구석에다 처박아놓으면 어떻게 꺼내나 해, 빨래. 어? 이거 뭐야? 이거 엄마니 부모하고 똑같은 건데? 여보, 나 후진이 이사 오는데 이삿짐 거들러가 줄게. 당신 이거 뭐예요? 내 가방을 뒤지고 그래. 아니 구석에 처박아놨길래 빨래감인가. 근데 이거 보면 이거 뭐야?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? 혹시 당신? 그래 뭐 신나네 내가. 이 사람이 진짜 이 사람 되게 우습게 만드네. 어? 아 이런 거 어디서 사왔어요? 네 앞에서 엉망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사람 놀리더니 이런 거 사와서 왜? 아니 왜? 그러면 안 돼? 당신 맨날 꿈에서 엉망이 그러잖아. 그래서 깜짝 놀려 하나 샀어. 왜? 안 돼? 이 사람이 미쳤어 정말. 누가 당신 노래 듣지? 아니 엉망이 노래는 좋고 내 노래는 듣기 싫다 그거야? 아이고 당신이 엉망이만큼만 잘 나가면 어? 돈을 당신이 엉망이만큼만 잘 벌어드리면 내가 당신 노래 100번이고 1000번이고 듣지. 주머니에 동전만 딸랑거리는 사람이 뭐 어디 엉만이 보면 쓰고 흉내는 뭐 엉만이 같아? 야 진짜 당신 아주 사람 기죽이는 건 둘째 그런 아주 물사람이 진짜.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지금 그 당장 다 갖다 버려요. 알았어 버릴게 버릴게. 아 참 저기 또 동생네 오면 배고플 테니까 식사 준비해 줘. 부탁해. 어? 진짜. 아유 진짜 둘째. 아니 무슨 장난질이야. 어? 앱도 아니고 그딴 복면이나 사갖고 들어오고 싶어? 엄마, 엉만이 저 사람 아빠랑 비슷한 스타일인데? 키나 덩치나 아빠랑 비슷하잖아. 아유 말도 안 돼. 평생 사무실이나 오가던 사람 노래 무슨. 엉만이가 얼마나 실력이 좋은데. 저 양반이 어디서 노래를 배웠겠어. 아이고 이제 하다 별짓을. 언제 철이더라 언제 철. 아 네 알겠습니다. 네네. 어 본부장님. 또 무슨 일입니까?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. 그러세요? 이쪽에 앉으세요. 당신도 앉아요. 무슨 일이신지요? 저희 원수식품과 재계약하는 거 다시 생각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러 왔습니다. 그땐 제가 죄송하게 됐습니다.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은 걸 배웠어요. 여보, 이제 그만 알았다고 하고 도장 찍어요. 그래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일로 해서 우리 회사도 상처를 많이 받았고. 혹시 따님과는 연락이 되세요? 그건 왜 물으시는지. 살던 곳에서도 이사를 갔다는데
제가 여러 가지로 미안한 일도 있고 직접 만나서 사과라도 하고 싶어서요. 연락이 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. 그럼 아버님께도 연락을 끊었나요? 지금으로선 그러네요. 당신 회수 생각해서 재계약 안 하면 나 정수 데리고 나가버릴 거예요. 이 사람이... 재계약할게요. 당신도 얼른 대답해요. 생각해보겠습니다. 그럼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 주실 거라고 믿고선 가겠습니다. 앞으로 두 분 다시 이런 일 없도록 지원해 드릴 테니까 노여움 푸시길 바랍니다. 그럼 가세요. 혜수 아버지. 혜수 엄마? 혜수 때문에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. 마셔. 네. 오래간만이네. 그렇네요. 어떻게 잘 지냈지? 그것보다도 내가 이렇게 찾아온 건 혜수가 궁금해서예요. 난 혜수가 당연히 당신하고 같이 살고 있을 줄 알았는데 따로 살았다면서요? 고등학교 졸업하고 독립했어. 그 어린 걸 어떻게 혼자 따로 살게 할 수가 있어요? 왜 진작 얘기 안 했어요?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... 당신이 뭘 어떻게 할 수 있었는데? 당신이 그런 말할 자격이 있어? 당신은 우리 전 재산 들고 자식도 버리고 집을 나갔던 사람이야. 난 해서 버리지 않았다고요. 20년 동안 안 찾은 게 버린 게 아니면. 당신은 아직도 내가 그 갯돈을 들고 도망갔다고 생각해요? 그 갯돈 들고 도망간 여자 따로 있다고요. 내가 그 여자 잡으려고 안 다녀본 데가 없다고요. 아직도 또 그 얘기야? 당신이 그런 식으로 계속 거짓말을 한다면 정말 해수를 만날 자격이 없어. 해수 좀 만나게 해줘요. 마지막으로 해수 얼굴만이라도 보고 싶어요. 나도 연락이 안 돼. 정말이에요? 당신이 무슨 잘못을 했든 나도 이제 혜수가 당신하고 잘 지내길 바라는 사람이야. 연락 오면 당신 얘기 전해줄게. 진짜 걔 찾아올걸. 너무 안타까워서요. 아니 왜 호들가? 도시락 주문 들어왔어. 몇 개? 자그마치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25개? 우와 그렇게나 많이? 아니 무슨 도시락을 그렇게나 많이 시킨대? 회사에서 야유회 있대. 와 근데 그거 언제 다 만드냐? 언니 할 수 있겠어? 너 언니를 어떻게 보고? 100인분 식사도 만드는 요리사라는 거 잊었어? 맞다 언니 식당에서 훨씬 더 많이 만들었잖아. 그걸 언니 혼자 만들었나 봐. 지금은 우리가 있잖아. 언니가 음식 만들면 포장은 우리가 도와줄게. 고맙다 내 동생들. 언니 식당에서 일할 때가 그립지 않아? 그립긴 뭐. 야 그때나 지금이랑 비교를 할 수가 있니? 그때는 그냥 월급쟁이였지만 지금은 사장님이잖아. 혜순의 반찬 가게 사장님. 이모는 사장님이고 우리 엄마는 가수. 이렇게 접는 거 맞아? 정답이네. 역시 우리 막내가 받아쓰기는 참 잘해. 미나는 라이브 카페 언제부터 나가? 다음 주부터 나가기로 했어. 내일 계약하지. 계약금도 준다고 했어? 준대. 야, 우리 이제 돈 열심히 모으자.
월급 받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수입이 생기는 거니까 관리 잘해야 돼. 우리 이제 부자 될 것 같아. 너 그렇게 부자가 되고 싶어? 그럼 부자 돼야지. 부자가 돼야 대학도 가고 의사도 되잖아. 엄마 아빠랑도 같이 살고. 그래. 나 아빠 만나고 싶다. 밤에 잠만 오시면 어쩌시려고. 너 이제 퇴근하는 거야? 어. 뭐 안 좋은 꿈 꿨어? 아이고 꿈에 윤찬이 애를 봤는데 어째 얼굴이 안 보이더라고. 그랬어? 아이고 이렇게 헤어질 줄 알았으면 애 얼굴이라도 받을 걸 좋았는데. 아이고 참. 엄마. 사실은 엄마도 그 애 봤어. 그게 무슨 소리야? 내가 언제? 왜 전에 수빈이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왔었잖아. 아니 수빈이 친구가 한두 명이야? 아니 엄마가 우즈벡 사람이라는 애 있잖아요. 수빈이가 늘 동백이 동백이 하던. 그래. 그 애가 윤찬이 아이야. 그럴 리가. 선생님 제 친구 왔어요. 어? 친구? 아니 수빈이가 한 시간만 친구랑 놀고 싶다고 했어요. 어 그래? 어 엄마가 외국 사람이라는 그 친구구나. 응 삼촌. 인사해 동백아. 우리 할머니고 삼촌이셔. 안녕하세요. 그래. 안녕하세요. 아니 정말이야? 아니 그 아이가 정말 윤찬이 아이란 말이야? 응. 아니 그걸 왜 이제 말을 해? 나도 며칠 전에 알았어. 윤찬이도 그렇고.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아. 어? 눈앞에 핏줄을 보고도 몰라봤으니 세상에. 엄마뿐이요. 윤찬이도 까맣게 몰랐던 일인데. 아이고. 윤찬아! 무슨 일이세요, 장군님? 윤찬이 좀 나오라 그래. 천안함 좀 나와봐! 아이고. 내가 엄마한테 동백이 얘기했어. 뭐? 아니, 정서방도 알아? 네. 이이가 제일 먼저 이상하다고 그래갖고. 천안함한테 얘기했더니 맞다고 그러더라고요. 아이고, 야, 이 등신아! 너는 네 자식을 눈앞에 보고도 몰라봐? 아 그때 우리 집에 왔던 그 애라며. 아 그땐 짐작이나 했겠어. 내가 세상에 있는지도 몰랐을 때잖아. 엄마 이미 떠난 애잖아. 잊어버리긴 했고. 아 어떻게 잊어버려. 안 봤으면 몰라도. 희진이도 덮은 문제입니다. 희진이도 안다고? 네 제가 얘기했습니다. 뭐래? 다신 만나지 않기로 하고 묻어두겠대. 너 그럴 수 있어? 그럴 수 없으면요, 장군님. 아, 그래야지. 당연히 그래야지. 솔직히 이 집에서 그 얘기하는 것도 저는 불편합니다. 장군님께서 미련을 가지신다면 태도를 분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. 아, 미련은 무슨 미련? 아, 그런 거 아니야, 여보. 장군님은요? 너 정말 네 자식 안 보고 살 자신 있어? 아 그럼 나도 어떡하라고. 미라는 벌써 애들이고 사라져버렸는데. 그리고 안다고 해도 그 애한테 미안해서라도 부자는 말 못해. 뭐가 미안한데? 미나한테 사기치냐 그랬어 내가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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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한심한 놈아 이런. 아이고 근데 엄마 진짜 기분이 이상해. 뭐가?
그 애가 누군지도 몰랐을 때는 황당하고 끔찍하고 그랬거든. 아, 그런데! 근데 우리 집까지 온 동백이가 내 애라는 걸 알고 나서는 이게 운명인가 싶고, 그때 그 애를 한 번만이라도 안아줄 걸 그랬다 생각이 들고. 그게 핏줄이라는 거다 이놈아. 그게 왜? 엄마도 알지 그 애. 만났었잖아. 이쁘게 생겼지. 아이고 몰라 이 나쁜 놈아. 이 못된 놈아 이놈아. 아이고 이런. 그래. 차라리 나 좀 더 때려주라. 나 같은 놈은 맞아 죽어도 싼 것 같아. 자. 잃고 나서 후회하면 뭐래. 잃고 나서 후회하면. 아 그러길래 엄마도 민나 만났을 때 좀 따뜻하게 대해주지. 이제 와서 엄마 원망을 하는 거야? 아 엄마는 엄마잖아. 나는 자식 한번 키워본 적 없는 놈이고 엄마는 우리들 키워봤으니까 잘할 거 아니야. 아이고 큰 소리는. 아이고 정말 한심해 정말. 아이고 저걸. 아이고. 아 나 못하겠어. 여보 몸도 무거운데 고생했어. 아 나 꼼짝도 못하겠어. 어디 움츠고 돌아설 자리도 없어. 아우. 아 이렇게 넓은데 뭐? 당신 눈에 이게 넓어? 이 방에서 튼튼히 키울 생각을 하면 아휴. 아 꼭 여기서 키울 게 아니라 마당도 있고 안채도 있잖아. 우리 튼튼이가 마당에서 씩씩하게 뛰어논다고 생각을 해봐. 그럼. 당신 우리 튼튼이가 뛰어놀 때까지 이 집에서 살겠다는 거야? 아이,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자는 거지. 그런 식으로 은근슬쩍 넘어가 생각하지 마. 당신 진짜 재기해야 돼. 어? 튼튼이랑 나는 약속해. 어? 아 그래. 저 우리 아니랑 튼튼이 앞에서 내 약속을 할게. 약속. 알았어. 어제야. 아 예 어머니. 어떻게 대강 정리는 된 거냐? 아 예 뭐 여기저기 넣어놓기만 했어요. 천천히 해야죠. 아유 재우 씨도 힘드셨죠? 아이 다들 도와줘서 쉽게 왔어요. 이렇게 너희들 들어오니 너무 좋다. 어머니도 좋으시죠? 저 동생 들어오니까 그냥 아주 든든하네요. 환영해 주셔서 고마워요 형님. 이 방에서 애 낳고 키우고 오래오래 같이 잘 살자. 어머니 저 그거는... 아유 어머니 호재도 재기해서 좀 좋은 집으로 이사 가야죠. 뭐니 뭐니 해도 부모 형제가 모여 사는 만큼 좋은 건 없는 거야. 내가 앞으로 너랑 몇 년이나 같이 살아보겠냐? 아 별 말씀을 해요 어머니. 저 앞으로요 어머니 옆에서 그냥 오래오래 살 거예요. 건너가서 밥 먹자. 그래. 제시도 건너오세요. 예예예. 아, 예. 예. 저녁한 차리고 뭐하냐? 예, 이거부터 작성하고요. 이게 뭐야 이게? 아 이거 문간방 계약서요. 앉으세요 서방님. 아니 일단은 애들 밥이라도 먹은 다음에 해도 하지 뭐 그렇게 급해? 아, 뭐 이러고 저러고 하다 보면 못하겠다 싶어서요. 계약해요 형수님. 예. 원래 받던 대로 보증금은 천에 월세 50으로 했어요. 아이 월세는 좀 깎아주세요. 우리 형편 아시잖아요. 이건 내가 쓸 돈 아니야. 그리고 월세가 많아? 동세가 가져간 1억에 이자도 안 되는데? 아이 당시 그 얘기 좀 그만 좀 해 좀. 이자는 우리가 고스란히 물고 있는데 그만할 수가 있는 일인가요 어디? 에, 저 그럼 월세는 후불로 할게요. 알았어요. 보증금 주세요. 아, 저 실은 옥탑방을 빼야 되는데 아직 계약이 안 끝났어. 에? 아니 그럼 보증금도 없이 들어오신 거란 말씀이세요? 아니 저 옥탑방 나가면 바로 드릴게요. 계약할게요. 아, 안 돼요 서방님. 이거는 시진이 결혼 자금이에요. 쟤네들 나갈 때 억지로 짜맞춰서 준 건데 이거 결혼 자금까지 빼면서 뭐하러 저희들을 내보내셨어요? 내보낼 이유가 있으니까 내보낸 거. 어쨌든 두 사람 들어왔잖아요. 제가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왔나요? 형님이 그 방 안 빼주셨으면 저희가 들어올 일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.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?
들어오기 싫은 걸 왜 들어와? 방이 비어있다고 어머니께서 하도 성화시라서요. 좀 말도 안 되지. 아, 뭐 아무튼 보증금도 없고 월세도 후불이고 어떻게 이사만 탈락할 수가 있어. 듣자니까 너 애미 너 못쓰겠구나. 남도 아니고 형제간에 왜 이렇게 야박해? 어머니. 집안에서 여자가 잘못하면 형제들 의 갈라지는 건 한순간이다. 아이고 어머님 제가 잘못했다는 말씀이세요? 아니 전에 있던 방 돈 빼주면 준대잖아. 얘네들이 돈 떼어먹겠다는 거 아니잖아. 월세 얘네들 못 내면 내가 나라도 내마 이렇게 계약서입니다. 어머님 무슨 돈이 있으시다고 서방님 보증을 쓰세요? 오진아 왔냐? 야, 우진아 우리 왔다. 이사 잘하셨어요. 도와드릴 것 같아 죄송합니다. 야야 말이라도 고맙구나. 너 작은 아버지 저 방 좀 구경할래? 저 들어가 볼게요. 야 우진. 아, 우진이가 우리가 이 집에 들어온 게 좀 별로 마음에 안 드나 보다. 니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라 그럴 만한 사연이 있었다. 무슨 사연이야 어머니? 아, 저, 아무튼 보증금 빨리 주세요. 안 그럼 희진이 결혼 못 시켜요. 엄마! 나 혼수 하나도 필요 없어. 네? 무슨 소리야? 혼수까지 바리바리 싸가면 나 정말 자존심 상해서 이 결혼 못해. 아니, 제가 갑자기 왜 저래? 아, 희진이가 결혼을 앞두더니 철이 들었나 봐요. 부모님을 생각하는 효심이 아주 지극하네요. 아이고, 거기나. 수중에 돈이 없으니까 짱구 굴리는 거지. 희진이 말이 맞아. 뭐 하는 것도 없는데 빚까지 지면서 결혼시키지 말자고. 모아둔 돈 다 어떻게 써요? 어? 그 모아둔 돈 다 어떻게 하고 내 자식 혼사를 빈손으로 보내냐고. 아유, 밥상 안 차려? 밥 먹자. 네, 팅커벨. 최윤찬, 팅커벨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지금부터 내 말 똑똑히 들어. 아니, 저, 뭔데요, 누나? 나 혼수 하나도 못 해간다. 내가 애 있는 남자하고 결혼하는데 자존심 상해서라도 혼수 바리바리 못 해가니까 그런 줄 알아. 예, 아, 알았어요. 누나 마음이 좀 그러시다면 몸만 들어오시면 되죠, 뭐. 그리고 우리가 들어갈 강남 아파트 말인데 그거 내 명의로 해줘. 예? 아니 그건 엄마랑 얘기해봐야 되는데. 나이가 몇 살인데 엄마 타령이니? 애가 애까지 뒀어? 아, 얘기는 더 이상 안 하기로 하셨잖아요. 난 그렇게라도 상처받은 내 결혼 보상받아야 되니까 결혼 전까지 내 이름으로 해놔. 아니 왜요? 희진 씨 원래 이런 여자였어요? 아 저보고 혼수 하나도 못 해온대요. 아, 거기다 강남 아파트 자기 이름으로 해달래요. 그 정도는 뭐 보상해줘야지 않아? 우리 희진이 무보정 자체 발광 백옥 같은 애라고. 아 솔직히 백옥이라는 거 그 나이에 안 어울려요. 아, 그 성질이나 좀 보정하라고 하세요. 완전 발광하고 있잖아요. 발광이라니? 야, 뭐 일밖에 모르고 살아서 나이 먹은 게 무슨 죄야? 그게 싫으면은 지금이라도 결혼 물러. 난 대환영이야. 엄마한테 물어보고요. 아니, 장모님이 물으라 그러면 물을 거야? 예? 아니 그게 아니고 강남 아파트 말이에요. 나도 옆에서 거들 테니까는 말씀 잘 들어봐. 네. 저녁 식사들 하세요. 희진아 너 좋아서 좀 거들어. 그래 여자가 살림의 자리야. 시집 가서 사랑을 받아. 자본 엄마 나 시집 가도 살림 안 할 거야? 그럼 살림은 누가 하고? 도움이 쓰면 돼요. 얘가 진짜. 은진아 할아버지 모시고 나와라. 예. 어제가 문간방으로 이사를 왔다. 지지드세요 할아버지. 어, 이거만 적어놓고. 뭘 그렇게 적고 계세요? 아니 작은 애비가
이사 왔잖아. 그거 적어놓는다. 일찍 적으시는 거예요? 그래야 나도 이 할애비 나이 돼 뭐 안 적어놓으면 깜빡깜빡 신호등이야. 저 좀 보여주세요. 할아버지, 응? 해수 만나셨어요? 뭐? 아이고, 지금 어디 있어요? 해수가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. 할아버지! 해수하고 단단히 약조를 했단 말이야. 너 거기 찾아오면 또 이사 갈지 모른다고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했단 말이야. 지금 해수 친어머니가 해수를 찾고 있어요. 그래요?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어머니예요. 꼭 만나게 해줘야 돼요. 부모 자식 아닌데 당연히 만나게 해야지. 전륜을 끊을 수는 없는 일 아니오. 그러니까요 할아버지. 거기가 어디냐면 말이오. 약속 지킬 거지? 다시는 오진이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나한테 약속해줘. 네, 약속 지킬게요 아주머니. 그래, 고맙다 혜수야. 평생 네 엄마 해준다고 했는데 이렇게 보내게 돼서 너무 미안하고 마음이 아파. 나도 마지막으로 오진쌤한테 이상한다는 말 하면 안 돼요? 그냥 가져있어요. 부탁이야. 우리 우진이한테는 내가 잘 말할게. 그래도 어떻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요 아주머니. 네가 이상한다고 하면 우리 우진이가 그냥 보내주겠어? 못 가게 할 거 아니야. 나 너 잘 되라고 빌어주고 싶어. 근데 네가 다시 우리 오진이 앞에 나타나면 나 너 잘 되란 말 못 할 것 같아. 아주머니, 나 미워하고 원망해. 내가 다 받을게. 우리 우진이만은 안 돼. 걔는 내 희망이고 꿈이야. 그럼 걔가 너 때문에 나한테 등지고 그러면 내 모든 게 무너지는 거야. 그렇게 되지 않게 네가 나 좀 도와줘. 응? 잘 지내줘. 너 많이 미워하겠다. 고마워요. 잠시였지만 행복하게 해줘서. 오랫동안 그 기억만으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서 오세요. 여기 숨어 있으면 내가 못 찾을 줄 알았어?